잠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주요 주제라고 밝힌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1시간쯤 앞서 팜비치 공항에 도착해 틸러슨 국무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미중 정상은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갖는 것으로 1박 2일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첫 대면인 만큼 오늘 만찬에선 두 정상 간의 소목함을 덜어내는 동시에 가져온 보따리의 내용이 무엇일지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해법을 둘러싼 본격적인 담판은 내일 예정된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미중 간 무역과 북한 문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 주석과 담판 지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계 양강 정상의 이번 회담은 향후 미중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질서의 새 틀을 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